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8일 일요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동경을 방문하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 등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 8일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장은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매트 포틴저 NSC 선임보좌관 등 미 행정부 북미 협상팀과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에서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시 협의된 향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간 실무 차원의 협의와 조율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2차관은 7월 12일 목요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 시리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과 민관위원들은 최근 국외 테러 정세와 위험지역 치안 상황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북미 협상팀을 면담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면담한 알렉스 웡 차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동 본부장님은 그 부차관보랑 매트 포틴저 선임 보좌관 이렇게만 만나고 오시는 건가요? 네, 그냥 문안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렉스 웡은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이고요. 또 NSC 선임 보좌관 매트 포틴저 등 미 행정부 내 북미 협상팀 또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요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의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한미일 삼국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경화 장관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그 지난 한 달 동안의 우리의 평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뭐 이것도 일부지만 뭐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은 뭐 진전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설이 있는데, 뭐 유해 송환 같은 문제는 뭐 물론 미국이 미북 간의 사안이지만 그 실제로 진전이 안 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미사일 핵실험장 폐기, 엔진 실험장 폐기 문제도 뭐 거론만 됐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도 수준으로 진전은 안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그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미북 간의 협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에 북미는 오는 7월 12일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생산적인 출발점이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